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유월절 양을 4일 동안 지켜라.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달은 아비보리인데 아비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to be tender, green, 즉 부드러워지고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보리 이삭이 필 때이며 아비볼은 애굽에서 7월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비볼은 꽃이 피는 달이며 이때는 여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비볼을 해의 첫 달로 잡으시고 이때 출애굽을 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곡식의 이삭이 필 때이고 봄의 계절 지금으로 보면 3, 4월경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에 안성맞춤인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볼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부터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니산은 바벨론식 표기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아비볼 10일에 어린 양을 잡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족 단위로 어린 양한 마리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잡을지니 라카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양을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양으로 사용할 희생물을 골라서 따로 분리해 놓는다라는 뜻인데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미리 준비할 어린 양은 일년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로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역성경과 개정개역 사판의 번역을 보면 개역판에서는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라고 했는데 개정개역판에서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개역판 성경에서 취할지니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렸는데 개정개역판에서는 잡을지니 라고 번역해서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좀 애매해집니다. 잡을지니는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죽인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취하다는 뜻으로 잡을지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볼 열흘날 희생제물로 사용할 일년된 숫양이나 숫염소를 미리 택해서 어떤 장소에 가져다 놓으라는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즉 열흘 날 준비하고 열 나흔 날 4일이 지난 유월절 전날 희생물을 잡고 여기서 잡고는 슬로터 즉 도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4일 동안은 희생양을 잘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간직하였다가 라는 말은 to be kept, safeguard, watch 즉 희생제물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잡아다 놓은 희생양이 도망가 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훔쳐가면 유월절 전날 희생양을 죽여서 피를 무늬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하는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월절 날 밤에 방문하는 천사의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장자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마다 자기들의 희생양을 따로 준비하여 특정한 장소에 데려다 놓고 가족별로 포초를 서면서 양이나 염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4일 동안 희생제물을 잘 지키는 가정은 유월절 날 아무런 변고 없이 패스오버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지만 만일 지키지 못하는 가정은 유월절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지킨다는 의미를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날이 세상을 떠나는 날, 즉 영적 출애굽하는 날 영광스럽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음을 마귀에게 도둑맞거나 세상의 즐거움에 한눈 팔다가 잃어버리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하늘로 부르시는 날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을 지키라. 첫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킵하라. 즉 그리스도의 믿음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호하라. 그리스도를 protect, 보호하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지키고 고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고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 Watch. 여기서 Watch는 놓치지 말고 따라가며 주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는데 12살이 된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예수를 3일 동안 놓치고 말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12살의 예수는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를 혹시 잃어버렸다면 그때는 즉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